메달, 한승메달, 광주 공공 메달에 파이팅! 우리 정말 정치민주화의 기술이 빛볼 광주는 이번엔 경제민주화의 기수가 됐습니다. 광주에서 지금 공공앱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캠페인 시작했고 1000명이 넘게 지금 탈퇴됐고 제가 캠페이너가 앙증거리네요. 예, 이런 예. 캠페이너입니다. 저희들이 공공배달은 2% 수수료를 주고 있는데 배달의 민족은 10%에 가깝습니다. 위메포하고 땡겨요 두 개를 우리 시에서 지원해주면서 공공 배달 앱으로 이렇게 등록돼 있습니다. 광주시랑 광주 일자리 재단이 정말 대단히 공공 배달 앱 탈퇴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배달 앱은 갈아타야 됩니다. 예. 다른 시는 다 발만 동동 골랐어요, 지자체가. 예. 근데 광주시는 광주 일자리와 함께 시장님이 위메프하고 땡겨요로 옮기 캠페인 하는데 예. 벌써 수천 명이 동참하고 있고 예. 광주에서 하고 있는데 광주에서. 이걸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하자는 제안을 또 드려보고 싶어요. 환승률이 높냐고? 예, 지금 수천 명이 탈퇴했다는 거 배달 시장. 소비자들도 막 지지하고. 와. 이제는 말로만 경제를 설명하느라 행동해가지고 예. 즉 경제를 또 살려버리겠다. 알겠습니다. 대단합니다.